안녕하세요. 이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90년대 추억의 인기 애니메이션 마법기사 레이어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의 우호적인 일본 여성 4인조 만화가 그룹 클램프의 만화 원작을 TV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 작품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 코단샤의 만화 잡지에 먼저 연재를 하면서 1994년에 TV판 애니로 방영을 했고 국내에서도 1996년 대원 동화가 비디오로 출시, 1997년엔 지상파 SBS와 케이블 투니버스에서 방영된 적도 있는 작품인데요. 국내 애니메이션이 먼저 수입된 후에 정식 만화로 발간된 케이스고, 클램프가 한국을 좋아해서인지 그녀들의 첫 해외 방문 나라는 한국이고, 한복을 즐겨 그리며 신춘향전 만화를 발표하거나 2006년엔 국내 팬사인회를 가질 정도로 클램프가 애니팬들에게 많이 알려지도록 공신한 작품이 바로 이 마법기사 레이어스죠. 장르는 3명의 미소녀 주인공들을 탑으로 내세운 마법 소녀물이고, 여기사답게 소드, 마신 등 아이템을 습득하며 여러 고난을 겪고 성장하면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무기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전투를 하는 RPG 판타지 게임 성향과 마법 소녀물 최초로 거대 로보트가 등장하거나 격렬한 전투 장면과 비극, 염세주의, 충격적인 반전 등 여러 애니 성공작들의 온갖 재밌는 요소들과 장점들을 두루 섞어서 만들어낸 첫 흥행작, 클램프의 대표 애니메이션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시대를 앞서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은 총 49화로 1화부터 20화까지 1기, 21화부터 49화까지 2기로 장편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국내판 1기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써니, 마린, 윈디 세 명의 중2생 소녀들이 남산타워에서 우연히 만나 뭔가 이상한 힘에 이끌려 세피로라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빨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세계의 기둥 역할을 하던 에메로드 공주가 납치된 후 세상의 균형이 깨져버렸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녀들을 불러들였으나 마법기사로 변신한 주인공들이 세피로를 위해 싸우며 그곳의 빛나는 미래를 지키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엔 뒤통수 치는 반전이 있더라 하는 엔딩이 일기의 주요 내용이죠. 특히 재밌는 점은 주인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캐릭터 이름을 전세계 자동차 기업 명칭이나 모델명을 따서 붙여버렸는데, 당시 한국의 쌍용, 코란도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던 터라 쌍용을 모티브로 한 쌍용이란 꼬마놈 캐릭터도 있어요. 작화는 여성 만화가들이 그린 팔다리가 긴 캐릭터 디자인에 순정순정한 표정의 미소녀 그림체를 하고 있지만, 작품 내용에선 리얼한 액션씬과 로봇 3마리 합체, RPG 게임 컨셉과 반전 스토리의 신선함은 여성층뿐 아니라 상당수의 남성 팬들에도 많이 어필했고 끌어들였고요. 이전 순정 만화엔 거대 로봇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한번 로봇을 넣어봤지만, 맨날 순정 만화만 그려온 터라 로봇을 멋지게 움직이게끔 할 드로잉 능력이 딸려 로봇가 많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작에서 로봇 전투 비중은 별로 없는 편이고, 3개의 로봇이 합체하는 걸로 그려러니 넘어가고, 대신 3명의 주연 역의 활약이 아주 멋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작품에선 오프닝곡 3개, 엔딩곡 3개, 총 6곡의 주제가를 선보였는데, 이 중 1기 오프닝 싱글곡 양보할 수 없는 소원은 1994년 11월 9일에 발매되어 무려 앨범 판매량 120만 장을 넘기고, 당시 오리콘 차트에서 9주 연속 9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며 빅히트를 쳐 플래티넘 기록에 애니메이션 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박을 터뜨렸고요. 국내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란 제목의 한국어 오프닝으로 김연아 씨가 이 주제가를 불렀는데, 원곡의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도 한국어로 잘 표현해서 평가와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 작품은 90년대 중반 당시 세가 세턴과 게임기어, 게임보이 외 여러 게임기의 RPG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발매되어 서브컬처 마케팅을 활용한 오락과 캐릭터 판매에 저까지 유튜브에서 리뷰할 정도니, 원소스 멀티우즈 우려먹기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 작품이 바로 이 마법기사 레이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제가 종종 즐겨하는 게임 슈퍼로봇대전 T에 레이어스 애들이랑 마신 로봇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출시된 신작 슈로데 30에도 출연해서 게임 유저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죠. 애초 작품 기획부터 게이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충분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이는데요. 이 작품 하나로 이전까지 출시했던 클램프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깨부수면서 그녀들에게 첫 성공을 안겨주었고 이 작품으로 인해 클램프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져서 이후 카드캡터 사쿠라 방영, 국내엔 카드캡터 체리로 알려진 히데의 역작을 만들어버리게 되죠. 1994년 그때 당시 같은 해에 나온 라이온킹과 함께 일본 최고의 애니로 칭송받았고 이전부터 유명했던 드래곤볼, 슬램덩크, 미소녀전사 세일러문과 함께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표작이자 상징이었던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TV판 이야기를 마치고 남은 시간은 한국어 주제가 커지지 않는 소망을 오리지널 버전과 댄스 버전으로 한번 감상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ime.